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상위권과 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이하 친구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3의 A 플러스 B승이라고 배우죠.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배웁니다. 그럼 이걸 중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3의 A 플러스 B승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이해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3의 A 플러스 B승이다. 무슨 뜻이냐면 밑이 같을 때는 곱해주잖아. 그러면 아, 이 위끼리 같이 더해주는 거야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게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권 친구들은 뭐가 다르냐면 자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이건 안 되겠네. 왜냐면 밑이 같지 않으니까 얘는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 거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왜 이게 더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최상위권 친구들의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3의 A승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3을 A번 곱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 그러면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3을 A번 곱한 다음에 3을 B번 더 곱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3을 다 합쳐서 A 플러스 B번 곱한 거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뭐가 좋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3의 A승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던 친구들은 3의 A승 나누기 3의 B승은 뭐가 될까? 라는 걸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A번 곱한 것에 B번 곱한 거 나눠졌으니까 이걸 하나씩 지워주니까 3을 A번 곱한 거에서 3을 B번 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3의 3승은 3을 3번 곱한 거예요. 그럼 3의 2승은 어떻게 한 거죠? 3을 2번 곱한 거죠. 얘는 어떻게 했죠? 3을 한번 나눠줬어요. 그러면 3의 1승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을 한번 곱한 거죠. 그러면 나누기 3을 해서 얘는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이해한 친구들은 생각을 더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지? 3의 1승이 뭐가 될까요? 3의 0승이 되겠죠. 얘는 얼마? 1이 되죠. 그래서 아 어떤 숫자의 0승은 1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을 더 해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3의 몇 승이 될까요? 맞춰보세요. 3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얘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이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3의 A승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 3의 A 플러스 B승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3의 A승 나누기 3의 B승이 3의 A 마이너스 B승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3의 1승이 3이라는 거, 3의 0승이 1이라는 거, 어떤 수의 마이너스 1승은 그 수의 역수라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결국은 다 같은 거구나.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결국은 다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다 어떤 거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의 1승은 3이고 3의 0승은 1이고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게 훨씬 더 많아지고 그 친구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하나 이해한 친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상을 정리하면요. 중상위권 이하 친구들은 이걸 보고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은 3의 A 플러스 B승이라고 외우고 넘어갑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그걸 자기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밑이 같을 때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왜? 왜 그런 거야?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화가 머릿속에서 일어나서 아, 이것만 알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중위권 친구가 상위권을 이길 수 없고 상위권 친구가 최상위권을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성적을 점프업하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건요,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배웠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어떤 공식을 접했을 때 그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바꾸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